안녕하세요. 아트 서랍입니다. 오늘 그림은 유튜버 두리와 꽁냥이들의 반려동물 고양이들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 마리와 중년 부부의 고양이 사랑이 가득한 채널이랍니다. 지금 먼저 그리기 시작한 첫째 독산이는 14개월 터키시 앙고라 남아이고요. 애교 많고 똑똑한 양이랍니다. 유난히 아름다운 눈동자가 매력인 아이로 뽀얀 자태와 걸어다니는 모습이 우아한 고양이에요. 한번 보면 다시 또 보러 갈 수밖에 없는 매력둥이랍니다. 독사는 이 집의 첫째이며 둘째 만두와는 사이가 아주 좋더라고요. 장난감도 서로 양보하며 잘 가지고 놀고요. 서로의 거리를 지켜주며 다정한 편이었어요. 막내 앵두는 형들을 괴롭히고 말썽을 피지만 지금 적응 과정인 것 같았어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지만 사이좋은 세 장이의 채널 가보시면 귀여움에 퐁당 빠질 거예요. 이름표 가죽 벨트가 멋스럽네요. 두 번째 그리는 만두는 이 집의 둘째로 12개월 된 스코티시 폴드 종의 라마입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네요. 많이 먹지만 운동도 좋아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만두는 현재 심근 비대증이라는 아픔이 있는 상황이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다행히 집사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건강하답니다. 도도하면서도 귀티나는 매력을 가졌네요. 풍기는 인삼과는 달리 귀여운 방울종을 달고 있어서 그림 그리는 내내 방울을 보고 웃게 되더라고요. 멋진 세라복을 보세요. 해군 복장 같지 않나요? 그런데 방울을 달았으니 제가 웃음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막내 앵두는
이 집에 입양 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귀염이고요. 러시안 블루와 코리안 숏헤어의 믹스냥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똥꼬 발랄한 냥이이고요. 요즘은 성격을 드러내며 형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천방지축, 물정도 모르고 나대는 귀요미랍니다. 형들의 캣타워를 떡하니 빼앗아서 맨 위에서 내려다보고 올라오려는 형을 때리기도 한답니다. 온순한 둘째 형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하고요. 순한 덕산이와 만두가 양보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다 귀여운 새 냥이의 채널, 두리와 콩냥이들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눌러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